자, 이제 그방 따습기 체험 교육을 왔으니까 오전에 이거를 구두를 놨단 말이야. 예. 놨는데 이제 불을 일목을 이어서 38cm 아궁에다가 이제 장작을 이었는데 요만치 몇도 나오는가 한번 봐보라고. 아랫목이. 거기가 지금 96도. 에? 96. 90도. 저 저기만. 저 예. 아까보다 좀 식었네. 지금 102도. 어? 102. 102도. 요만큼은 120도. 예. 129도? 129. 또 요만치만. 103, 111. 이거 지금 불땐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일찍 9시에 뗐으니까 아주 4시간 떼고 지났죠. 지금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한참 놀다가 온거 아니야. 예. 그럼 아까는 이거보다 더 뜨거웠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 3시간 여기 됐을 제일 때였죠. 안 뜨신 요 출입구다고. 여기 출입구 한 요만치만 대바라고. 78. 78. 그러면 제일로 여기가 안 뜨신 97. 출입구인데 78도가 나간다면 이거 그 한복 여가지고 이렇게 뜨시다 하면 얼마나 그죠. 뜨시냐 말이야. 그러면 제일로 안 뜨시는데 여기 배연노 한번 대바라고. 배연노 31. 35? 31. 31. 31도라도 상당히 32. 뜨거운 예. 거요. 저쪽 그러면 여기 한번 대바라고. 41. 41.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0. 60도 정도는 못 자요. 가면은 이게 예. 자겠냐 말이야. 잠을 예. 못 자지. 120도 나가는 구둣방이 없느냐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첫날 때니까는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그래도 120도면 굉장히 눈보다는 예, 많이 그렇죠. 올라갔지만은 이 그렇죠. 한달 만에 처음 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작업한다고 막 물 뿌리고 많이 했는데 내일 떼면은 오늘 장작 연그 절반이면 충분하단 말이야. 아, 습기가 다 나간 뒤에가 예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20에 40, 절반이면 20에 40이요. 그러면 이거 지금 120도에 못 자니까 잠잘 만큼 그 장작을 작게 여면은 그것에 2분의 1도 많은 것이지. 2분의 1 해봐야 직경 한 20cm 되는 장작 45cm 길이 하나면은 뜨끈뜨끈하게 하루나 이틀 정도 잠을 잘수 있는 이런 구들이 없단 말이야. 그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그 구들이지. 안 돼, 전기 안 들어요. 근데 그 자네는 지금 그 여러 우리 국내에 유명하다는 구두로 지금 잡사 다니고 있잖아. 근데 이제 뭐그 이름은 내가 이야기하면 서로 자존심 상 이름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 이천 구두리라는 거기도 한 거기도 번 가봤어요? 떼가지고 6일간 간다 하면은 예. 첫날 불뗄때안 뜨시제? 예. 그럼 하루 반 뗐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하루 반 떼니까는 온도가 얼마 올라가? 제일 최고 높은 온도가 50, 40, 예, 50도? 50도까지 올라가. 50도? 예, 방바닥 온도가. 방바닥 제일 뜨신 예, 데가? 예, 예. 그럼 50도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들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는 22. 그냥 똑같이, 예, 식어 처음이랑, 예, 버렸잖아. 다 식었죠.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예. 식었다는 것은 하루 반은 불 떼는데 안 뜨시고 하루 밤불 때가지고 최고 높이가 50도에서 40도, 30도, 20도, 10도 해가지고는 냉랭하다 하면은, 그러면은 6일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열기가. 한번 때가 6일 가는 이치가 아니여. 잘수 있는 온도니까는 최소한도 40도는 가야 되잖아. 체온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 40도가 이틀 뒤에 40도 가잖아. 그러면 한번 불, 하루 반불 때가지고 이틀 열개 가는 것이지 무슨 일주일 가는 거냐 말이야. 10도나 20도나 열개 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 온도가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오전 9시에 그 일목 38cm, 38cm 한복이었는데 120도가 나가잖아. 그러면 날마다 불 떼야 되는 거예요. 구두는 저녁에 떼고 또 다음에 저녁에 떼고 하는데 날마다 이것이 평균 온도가 한, 그러면 이 아랫목은 120도 붙으면 식었다 하더라도 80도는 갈거 아니야. 못 자지. 그러면 날마다 장작 작게 여우면서 80도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기 때는 장작이 많이 드는가, 안 그러면 한 번, 하루 반 떼가지고 이틀 가는 장작이 많이 드냐 말이야. 그게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우린 장작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지. 운목, 아랫목 없이, 이 운목이 자겠냐고, 이 지금 온데서 자겠냐고, 못 자겠잖아. 운목이 못 자. 120도에 어떻게 자냐 말이야, 사람이. 지금 식어서 120도지. 120도에 어떻게 자, 120도에 사람이. 45도만 돼도 못 자는데. 그러면 나무 요만한 거 20cm, 지름 20cm, 45cm 깨면은 장작이 한 4개, 5개 놓는 가지고, 한 45도 정도 온도로 그냥 잔다면은, 하루가 지낸다면은, 이것이 기름값보다 작게 들면서 굉장히 구두리,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얼마나 이게 좋냐 말이, 구두리. 그러니까, 자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유명 구두로 가가 직접 불 떼고 자보고, 이렇게 해가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여기도 앉아 한번, 그, 저, 네. 지금 뭐야, 이거, 방 따섭기 체험 교육이, 이건 구두 교육이 아니고, 예, 예. 방 따섭기 체험 교육이요. 구두 교육은 아니야. 구두 예. 초보 교육이 있고, 전문가 예. 교육이 따로 있어. 그래, 와가지고, 지금 여기 못 앉아 있어. 예? 120도에는 자네가 못 앉아 있어. 예. 그러면은, 이 구두를 앉아 있고, 잠자게 하려면은, 장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10개 엮는 네. 것을 5개 여야 되고, 5개 엮는 걸 2개 엮고, 장작을 줄이려면은 아랫목이 적당하게 뜨겁고, 운목도 적당하게 뜨겁고, 이렇게 잘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조절을 하는 법으로 나가야지, 운목은 좀 시원하고, 아랫목은 뜨겁게, 이렇게는 만들 수 없어. 또, 구두를 놓는 사람도, 아랫목은 누구나 놔도 뜨시는데, 운목은 이렇게 아랫목과 운목이 같이 뜨시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 구두리요. 근데 우리 문기법은 평균 80도가 나가잖아. 127도가 나가는데, 지금 식은데도 127도가 나가는데. 127도가 좀 안 됐지. 여기 계란 후라이 하면 안 있겠냐 말이야, 이. 계란 후라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구두도 자네가 네, 이제 예. 그, 체험을 했으니까, 돈 55만원 내고 체험을 했으니까, 다른 데야 뭐 공짜로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네. 정당한 값을 받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받을 거는 다 받고 진짜 성의까지, 성의껏 가르치는 곳이 이곳이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한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자네 머리로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네.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게 좋은가 해가지고 자네 집질 때 이렇게 응용을 해. 네? 그래서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좋다고 우리 구두를 놔주시오 이렇게 내가 네, 이야기를 네, 못해. 네. 이제 일 맡기고 하는 거는 자네가 그렇죠. 이제 집에 가 네.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우선 아 문 구두를 불을 이렇게 체험에 떼 보니까는 다른 구두보다는 훨씬 낫다 네, 하면은 그 그걸로서 나도 나도 만족하고 자네는 이제 정확한 평가를 네, 할 수 있겠어. 네, 나는 네. 다른데 가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평가를 못해. 자네 말만 듣고 한 것이지. 끝낼까요?